일단 네. 저학년은 보드게임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보드게임이요? 네, 저희 반에서 곱셈구구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급식 먹고 보드게임을 하도록 제가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보드게임일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숫자 카드를 나눠가져요. 네. 그리고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수 곱하기 두 번째 나오는 수 그리고 자신의 숫자 카드로 답을 제일 먼저 이제 찾는 친구가 이제 점수를 얻는 이런 게임 또는 말판을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말판에 거기에 있는 이제 곱셈 문제를 빨리 풀어서 이제 점수를 따는 이제 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곱셈 구구를 활용한 보드게임이 많습니다. 이야, 저는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 우리 두 선생님,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평소에 약간 좀 이렇게 말씀하는 거 좋아하시고 약간 좀 업돼 있으시고 이러셔서 이제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의심했군요. 아니, 의심은 아니고.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설명도 잘 이렇게 해주시려나 했는데 역시나. 아, 차분하게 정말 잘 가르쳐 주시네요. 네. 아. 선생님들을 의심하다니. 아니야, 잠깐만요. 아직 멀었네요. 아이고, 말 못하겠네, 정말. 자,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채윤이 어머니가 다그치거나 하는 느낌이 전혀 없으셨잖아요. 네. 굉장히 천천히 기다려주시고 차분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조바심 내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려주면서 하나하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초등학생은 생각보다 아직 많이 어립니다. 그렇죠. 초콜릿 같은 실물로 놀아주듯이 학습하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한 가지는요. 네. 설명하기입니다. 아이가 선생님이 되어서 설명하게 해주세요. 이제 설명하다 막히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응원을 하고 그리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설명을 완성하면 격렬하게 정말 온몸을 다해서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세요. 인정! 이렇게 박수! 네. 박수! 그러면 부모님은 이제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손이 아프도록 박수를 치고 척 뒤로 올릴 엄지손가락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